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비트코인 투자는 혁명군의 군자금을 대는 행위다. 라고 오늘 주제를 갖다가 잡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 그림이 그 외젠 둘라쿠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어, 프랑스 대혁명 때의 그림인데요. 어, 왜 비트코인 투자가 혁명군의 군자금을 대는 행위인지, 그거는 차근,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요. 그, 요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은 자산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변동성이 어떤 자산보다도 큽니다. 아, 여기 2018년 1월에 최고가 갔다가 이 떨어지고 상승했다. 이렇게 뭐 절반 이상 하락하고 수십 배 오르고 이런 걸 갖다가 폭락과 반등을 갖다가 폭등을 반복하는 게이 비트코인의 특징입니다. 지금 수준은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근 3분의 1 수준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어, 이게 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어, 또 여러분, 그, 지난번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요게 그, 그래프입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어, 최고점 대비 S&P 500이 그, 24.83%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더 떨어졌습니다. 30.97%. 그리고 여기 그 골드는 0.73%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 폐장 기준입니다. 이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 기준점을 그렇게 잡아서 봤을 때 그렇게 안전적인 자산 금과 같은 안전적인 자산도 아니란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거 알수 있죠. 비트코인을 분석해 주는 자료나 아니면 뭐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가격 조작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블록미디어의 그박지영 특판이 쓴 뉴스들인데요. 고래들에 의해서 2017년 비트코인 최고가가 형성됐다. 그리고 2019년에 비트코인 급등도 고래들의 시장 조작 결과다. 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래들은 그 이렇게 가격 조작을 갖다 하고 있는 게 일상사입니다. 여기는 웨이럴렛이라고 그 대규모 어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동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서 보시지도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그 투자를 해서 여기서 어떤 성과를 갖다 가준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매 시점을 잡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당장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물론 요처럼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있지만은, 여기 열렬 애호가들의 입장에서는, 어, 비트코인의 정신, 잠재력과 그 성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불리기도 하고, 그런 것은 그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5천년 이상, 어, 인류의 부와 권력의 상징 같은 금으로도 비교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달러에 대한 도전을 갖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 금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달러, 그 달러에 대해 도전하는 비트코인, 뭐 이러한 모습 세계 최강 파워 미국의 달러에 도전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성과를 갖다가 이뤄내고 있는 이런 잠재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매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달러는 세계 교역과 외환 보유고 부채의 70% 정도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란은행 자료인데요. 미국의 경제 규모에 대비 그, 달러가 세계 금융시장이나 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막강합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달러에 대해서, 어, 우리가 도전을 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계 최강 파워 미국의 달러에 도전하고 있고 아무도 그 가치를 갖다가 보장하지 않는데 이 비트코인을 갖다 투자하는 사람은 과연 뭡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나 어떤 재무적인 분석에 의한 비트코인 이런 것들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은 지금 검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만일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면은. 어, 이러한 P2P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이 중앙은행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비트코인은 오래 보유하는 사람들, 그, 홀더라고 그러죠. 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31일, 어, 비트코인 백서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백서 이후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년 어, 5개월이 지났네요. 그러한 비트코인이 세계 교역과 외양 보유고 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 미국의 군사력,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 이러한 것에 도전하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혁명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죠? 진압군이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비판했습니다. 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어, 뭐라고 썼냐면은 어, 비트, 나는 비트코인 팬이 아니다. 암호화폐 팬도 아니다. 이거는 돈도 아니고 허상에 기반한 화폐가 아니다. 어, 암호화폐는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다. 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뭐별볼일 없다. 달러야만이 최고다. 라고 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앙신뢰구구인 중앙은행이 불신을 받고 있다. 어, 그건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 봐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화폐를 갖다 풀어 제키는데, 당신들이 이거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팍팍 찍어내고 있는데, 어, 이러한 정책이 자산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또 일반인들의 힘들어 본 돈을 뺏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달러가 돈이 아니라 똥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팬들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이 점점 저 세력을 갖다 확장하면서 어, 달러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령관이 직접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니까 총사령관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리브라를 갖다가 비판을 한 겁니다. 또 중앙은행이 이제 그 블록체인에 기반을 한 그런 디지털 통화를 갖다 만들려고 조차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비판한 데 이어서 어, 2021년 예산안을 갖다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 기존에는 어디서 암호화폐를 갖다가 규제했냐면, 국토안전부 비밀경호국에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재무부로 이관해서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갖다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죠. 그, 미국의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가치투자자 워렌버핏의 경우, 비트코인은 가치도 전혀 없고, 소유할 생각도 없다. 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또, 레이달리오의 경우, 세계적인 해지펀드의 수장 레이달리오 경우는 어, 지금으로서는 변동성이 커서 가치 저장수단이나 교환수단으로서 어, 비트코인은 기능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요, 저희가 그 기승전 비트코인 2화에서 한번 레이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렸던 그런 주제 중에 한입니다. 아, 이처럼 그~ 이러한 반열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은 엄청난 성공이고 어~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자 그리고 헤지 펀드의 수장 어~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음~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어~ 일단 비트코인이 영향력을 갖다가 그렇게 가져가기 시작한 그런 걸 갖다가 반증하는 어, 그런 겁니다. 음, 이 레이달리오는 그 통화 살포에 대한 양극 과의 위험성과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깔아서 비트코인에 대해 그 기능하기가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걸 보면 당신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우리가 그 여러분이 보유하신다면 이처럼 위험한 비트코인 어뭐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자산 손실을 입은 거 아닙니까 이때 투자하신 분이면 그러니까 이 커다란 변동성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손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변동성이 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만일 당신이 우리가 꼭쓸 돈인 사업자금이나 등록금, 전세비, 뭐 아니면 뭐그 어디 있다가 내야 될 잔금 등 이렇게 쓸, 쓰, 써야 될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투자가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또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업에 큰... 영향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갖고 내가 대박을 보겠다. 아니면 이렇게 딱 떨어진 데 사가지고 올라면 팔아가지고 내가 짧은 기간에 뭐그 단타 매매로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그 스스로 어, 본인 자체의 정신 건강도 해치고 돈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면은 그 일반 자산보다 더 길게 보고 그렇게 투자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일반 자산 투자도 어,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대가들은 간단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그 우리. 그 오랜 버핏 b 투자군. 아, 주식을, 건 and, and 주식을 that's 사는 것들이. and not to start o u 그러니까 훨씬 더라고그이 말해요. I b o u g h 이 말은 뭐냐면요. 어, 사업을 산다고 하면 누가 주식 가격을 보고 오늘 내일 팔겠습니까? 그냥 그 사업의 그귀안 먹을 갖다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한 거고요. 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And so market timing is a very difficult thing. It's a v e 브릿지워터의1,600 직원들이 매년 수억 달러를 쓰면서 타이밍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다. 우리도 늘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산 시장 어떻게 분석툴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위험 자산이고. 어, 거기에다가, 한번 투자했다가, 뭐, 두 배로, 열몇배 올랐다, 뭐, 반 떨어졌다. 지금 현재 상태에선 2년 이상 손실을 볼수 있는 이런 자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샀다 팔았다 하거나 이래서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비트코인은, 그, 도전이에요. 어, 금과 달러에 대한 도전. P2P를 통해서 중앙신뢰기구가 없이도 화폐로서 기능을 하는 그러한 통화를 만들겠다는 정신. 거기에서 시작돼서 그 블록체인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정신이 중앙신뢰기구가 위험에 처한 어떤 중남미나 아니면 저기 중동의 그런 나라들에서 아프리카나 그 달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옮기기도 쉽고, 그리고 같이 저당 순산으로 더 기능을 갖다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라지나, 뭐,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그, 이런 데서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암시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해서 내가 당장 뭘 갖다 얻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역사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중앙신뢰기구가 이렇게 그분신을 갖다 받기도 하고 팬덤에게 의해서 촉발되긴 했지만은 그 어떤 과다한 부채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 이게 뭐 단독으로 다 대체하지 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저기 페이스북이 그렇고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 그렇고 디지털화폐의 그 선도적 위치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할때 거기서 주도권을 갖다. 잡기 위해 싸우는 또한 나의 혁명군으로서 그 비트코인이 있다. 어, 여러분 여기서 왕정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대단한 거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왕이 들어오고 공화정이 되고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어, 그리고 유럽에서 보면 영국은 아직도 왕이 있고 왕을 갖다 쫓아내고 나면 당시 봉건자에서는 다시 왕을 세웠어요. 하지만은 천부인권론 이런 것에 기반을 해가지고, 어, 모든 어떤 권리가, 어, 국민들에게 있다. 자유평등 방해. 이런 사상으로 해서 왕을 아예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게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런 사고장 방식이 바뀌는 것 자체가.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1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상을 갖다 많이 바꾸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 비트코인은 혁명이다. 그러면 이런 혁명에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는 여기에 군자금을 대는 거예요. 어,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그 미국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그 재무부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미국이라는 세계의 초슈퍼파워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견제군을 날리고 경제 권력인 어떤 그 월가의 구루들이 대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격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100% 성공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공할 거다. 성공해서 그 지금 시스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갖다가 개혁해내고, 아니면 혁명이 아니라, 뭐 영국의 명예혁명처럼 타협이라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다 가지고서 그 일정 부분 그 비트코인을 사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자세.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패러다임이 바뀐 세상에 시민권을 사는 거다. 혁명의 군자금을 내서. 어,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모든 재산을 여기에 몰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지금 자산으로 쳐도 이 자산 시장에선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레이달리오가 얘기했듯이, 뭐, 여기에 몰빵하거나 타이밍을 잡지 말고,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데, 달러가 근본위제를 갖다가, 그, 이렇게 물리치고, 종이 화폐만으로서 세계 패권을 잡은 것도 불과 5 0년에 불과합니다. 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도전도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바뀌는 세상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어 군자금을 갖다 주고 어, 이렇게 기다린다.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어 성공도 하실 수 있고 큰 리스크도 짊어지지 않을 걸로 어 저는 생각합니다. 자,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